사랑의 묘약 지연이 송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임평은 동네 조물애기들과 남강으로 나가 멱을 감고 소꿉놀이하며 수인을 장래 내짝이라 다짐하며 자랐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바로 옆에 앉아 공부하고 숨쉬곤 했다. 중학교 시절에는 남녀가 따로 자리를 배정받아 단짝에서 밀려났지만 그래도 임평은 전교 학생의 회장, 수인은 전교 학생의 부회장을 맡아 단짝 이상의 효력을 발휘했다. 수인네 가정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둘의 관계는 순조로의 부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양가 어른들도 은연중 서로 사돈 맥자든 묵약이 이루어졌다. 수인네 가정이 흐지부지 되어 객지로 나가고 자신이 고시공부에 몰두한 사이 임평은 중마고 훈종이 수인과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인간이 살아가며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를 임평은 뼈저리게 체험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당당히 수인 앞에 나서리라 다짐했던 게 잘못이었대. 수인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줄 알면서도 도움 주지 못했음을 그는 뒤늦게 후회했대. 수인네와는 달리 임평네 가족은 창창하게 누렸던 옛 영화의 토대 아래 지금도 불을 누렸대. 그가 이제까지 수인을 가까이 지켜보며 우정을 유지해 온 건 극기 훈련이었대. 훈종과의 동거, 대학 동창 주열과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임평은 수인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했대. 그게 극기 훈련이었대. 그 과정을 쌓아가며 얻은 결과는 수인을 얼마든지 돕고 가까이 지켜볼 수 있어서였대. 그런 관계는 연인과 부부 사이보다도 더한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속한 윤활유와 다름 아니었대. 임평은 훈종과 수인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알고 현재의 아내 박민호가 결혼했대. 임평은 영조와 성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수인과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는 게 즐거웠대. 성희 또한 누구보다도 그를 따랐대. 열흘 지나면 우리 혼례식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영조 씨가 숨졌다고 상상해 보시면 제가 그이와 지내고 싶다는 걸 굳이 반대하진 못하실 겁니다. 강 변호사는 성희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예식에 따른 절차를 밟으련? 그런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전 다만 그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원이라면 너의 뜻대로 하려무나. 우리가 네게 도움될 일은 없겠느냐? 마실 거라도? 물 한 방울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를 자유롭게 내버려 주세요. 성희는 임평의 무릎 위에 고개를 묻는다. 외부와의 단절. 영안실은 숨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다. 영안실은 영조의 방이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 단장된 방 안에는 큰 거울이 달린 화상대와 더블 침대가 놓였다. 그가 사용하던 옷장과 책장도 그대로였다. 영조는 그 방에서 태어나 자랐고 곧 맞이할 신부와도 오래도록 그 방에서 살고파 했다. 성희는 향유에 섞인 영조의 독특한 재취에 취한다. 해가 기울고 창가에 머물던 노을이 방 안 가득 번진다. 어둠의 입자가 서서히 몰려온다. 약혼자의 재취도 더욱 강하게 성희의 코로 스며든다. 그러자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허허로움이 노도처럼 밀려온다. 더불어 이 자리를 벗어날 도피와 접착제처럼 붙어야 할 끌림의 유혹에 혼란을 겪는다.
내가 도달하고자 할 봉우리는 아득히 먼 곳은 아닐까? 나는 지금 인간의 세계와 동떨어진 별천지에 온건 아닐까? 성인은 무언가에 저항을 느낀다. 그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내가 이까짓 공포를 극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를 잃어버린다. 성인은 가슴속에 든 칼을 갈아대며 공포의 악당에게 대항하기로 작심한다. 성인은 일곱 개의 초에 불을 댕긴다. 촛불은 가물거리며 타오른다. 찌르르 녹아내린 촛농이 고드름처럼 초에 엉겨붙는다. 일곱 개의 언초대는 오래된 내력을 지녔다. 정조모님이 밤하늘에 북두칠성 뜬 꿈을 꾸고 잉태해서 조부님을 낳으셨대. 그 기념으로 정조모님은 그 별의 개수만큼 언초대를 구입해 불을 밝히셨거든. 영조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성희에게 들려주었다. 임산부가 해를 머금은 꿈을 꾸면 대왕을 낳고 달을 치마폭으로 받으면 절세가인을 낳는다든가. 인간은 꿈을 잉태한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이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내일을 설계한 거라면 꿈은 일용할 양식이요 인간들의 최대 관심일 것이다. 꿈을 꾸십시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평강교회 조요한 목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다. 정조모가 꾼 꿈의 효력이었을까? 영조 조부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그 아들도 인권 변호사가 되어 명성을 떨쳤다. 영조는 법조인을 마다하고 고고학자가 되고 싶어 했다. 올해 미수인 그의 정조문은 북두칠성 꿈을 꾸고 만든 일곱 개 언초대가 정손자의 시신 머리맡에 놓인 것을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른다. 어제 아침 성인은 서울역에서 영조를 만났다. 그는 가야 유적 발굴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김해로 가서 일을 마치고 상경했다. 참외가 먹고 싶어. 성인은 맹한 표정을 지었다. 달포 동안 못 만났는데 기껏 참외 타령이야? 그들은 인근 슈퍼로 가서 참외를 샀다. 헤어질 때 영조는 승용차 뒷창에 붙은 초보 운전이란 글귀에 손가락을 대고 탁탁 두드렸다. 운전을 조심하란 뜻이었다. 그러고선 무얼 내밀었다. 백미러에 비친 무언극 배우처럼 몸을 움직인 그를 뒤로 하고 성인은 살을 몰았다. 귀가한 성인은 영조가 준 종이학을 풀었다. 여자 나신 그림이었다. 단순히 스케치한 것인데도 여자는 꽤나 미인이었다. 얼굴이 벽화에 그려진 고대 여인상처럼 보였다. 찢어진 눈초리와 애매한 미소, 볼록 내민 척 가슴과 폭 들어간 배꼽과 도드라진 음부가 특징 있게 그려졌다. 유난히 겉옷이 까맣게 칠해서 남자를 홀릴 만한 모습이었다. 영조는 유적지 발굴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갈밭을 파내고 뒤엉킨 나무 뿌리를 뽑아내서 폐총과 토기, 석실도 나왔어. 고대하던 여인 미라가 보이지 않아 실망했지만 미라라니 부패해서 형체도 못 알아볼 텐데. 참외 씨앗을 입에 물것 같았거든. 중국에서 발굴된 미라처럼. 만일 그 현장에서 참외 씨앗을 발견했다면 뜰에 심어 참외가 열리면 입맛 다시 보는 거지. 현재에 살면서 옛날 옛적의 과일을 먹어본 실험일 테니. 아니지. 내가 그 시대의 선인이 되는 거야. 가야 사람이 되는 것. 갑자기 영조 목소리가 낮아졌다. 합판하는 거다. 오늘 밤에. 성인은 그 그림이 행여 발굴 현장에서 그린 가야 시대 여자 미라를 상상한 모형도가 아닐까 헤아렸다. 성인은 귀가해 거실로 가서 책장에 든 사전을 들추었다.
퇴근하면 곧장 영조와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서였다. 그러므로 화판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전에는 기쁨을 함께함,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하여 즐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행동을 조심해라. 혼인 날짜 받아놓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 새벽부터 걸려온 영조와의 통화를 듣고 정림 여사가 주의를 상기시켰다. 전화 내용은 발굴 현장에서 밤기차를 타고 상경하니 서울역 개찰구 앞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그는 무척 서둘렀다. 여행을 떠나기 전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집으로 찾아와 약혼녀에게 애무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참을 수 없어. 너를 소유하고 싶거든. 조금만 견뎌. 이제까지 참았는데 그것도 못 견딘다면 약속 위반이지 뭐야. 그래, 우린 혼전 순결 서약을 했지. 영조는 허물찔린 표정을 짓고는 뒤로 물러났다. 성인은 사생활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혼전 순결을 지키리라 다짐하며 살았다. 그것은 의부가 마지막 내뱉은 저주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였다. 난 내가 없었으면 참으로 행복했을 텐데. 송이야, 넌 한가가 아니라 정실한다. 7살 아이가 듣고 이해하기엔 엄청난 고백이었다. 자신을 한가라 낮추고 의부딸을 정실로 높인 순간의 의부 표정은 순전함을 갖춘 모습이 아니었다. 온갖 고뇌를 얼굴에 담은 나의 근심이 바로 너 때문이란 걸 성인은 잘하면서 더듬겼다. 성인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운 영조 곁으로 다가간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린다. 방 안에 들어와 한참 동안 서성인 것도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다. 순식간에 어이없이 당한 죽음이었다. 현실이 진실 같지 않았다. 초점 잃은 멍한 표정으로 한낮을 넘겼다. 영조는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반듯하게 누워 그런지 큰 키가 더 크게 보인다. 집으로 오자마자 욕실에서 샤워하고 문을 열다 쓰러졌다고 여동생이 들려주었다. 의사는 환자가 이미 숨졌다고, 심장마비처럼 깨끗한 죽음은 없다고 가족을 위로했다는 것을. 그는 필시 밤의 향연을 그렸으리라. 유치원으로 가서 원아들을 가르칠 때도 송이는 그 나체화를 떠올렸다. 퇴근길에도 그걸 포켓에서 꺼내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체화의 모델은 벽화성 미인도 고대 여인상도 아니었다. 육체 행위 중에 절정에 달할 송이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는 새하얀 백지처럼 표정이 없다. 내가 숨진 자의 얼굴을 처음 본 건 7살 때였지. 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일어나 안방에서 새어나온 불빛을 보고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고 의부가 꼿꼿한 자세로 누워있었대. 아이는 무언가 짓눌린 듯한 밤의 고요, 손에 닿은 싸늘한 감촉의 의부를 보고 공포에 질려 훌쩍였대. 의부의 얼굴은 누군가가 핥힌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다. 곧 장의사가 들이닥쳐 시신을 관에 넣고 장례도 감쪽같이 해치웠다. 밤이면 성인은 자주 꿈을 꾸었다. 의부가 마지막 내뱉은 저주의 말과 손톱 자국 난 시신의 얼굴이 나타나 괴롭힌 장면이었다. 조모 못지않게 의부도 성희에게 애정을 쏟았다. 왠지 한동안 의부는 의부딸을 박대했다. 애정과 박대의 양갈래 틈새에서 혼란을 겪자 성희는 변함없이 대해준 강 변호사에게 달려가 위안을 받았다. 의부의 꿈을 꾸고 나면 무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도피처도 조모와 엄마 품이 아니었다. 강 변호사의 품이었다. 일기 쓰듯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고하면
강 변호사는 사이로운 눈빛으로 경청하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성인은 일어나서 침대 위에 걸터앉는다. 표정 없는 영조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다. 죽은 자의 얼굴이 평생의 반려자임을 확인하자 꼭 살려내고 싶다. 죽은 자가 살아 숨쉰 이에는 가끔 있어온 터였다. 그리스도는 숨지고 3일 만에 부활해 전 세계인들에게 소망의 시금석이 되었다. 베드로 선지자가 다비다를 살렸잖아. 다비다가 기적의 여인이라고 진영 아줌마는 의상실 이름과 예명을 다비다라고 세인들에게 알렸다. 상호마저 다비다라고 고집한 건 사업이 번창해 자산이 다락같이 불어나리란 기적을 고대한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숨진 자가 살아난 건 기적 중의 기적일 터였다. 성경에 기록된 예화가 아니더라도 누구는 묘소에 안장하기 전 관을 열고 일어나 상주가 기절했다든가 어느 병원 영안실에선 숨진 자가 뚜벅뚜벅 걸어나와 문상객들이 혼비백산했다던 신문기사도 없지는 않았다. 정면으로 마주친 영조의 눈동자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눈동자다.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 앞에서 다른 낯익은 모습을 떠올린다는 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다. 그의 눈동자는 부인 못할 성자의 눈동자였다. 깡마른 체구에 흰 피부와 순많은 눈썹 아래 속눈썹이 짙고 눈동자 또한 큰 그는 이웃에게 성자 예수라 불리었다. 교회 학교에서 연극놀이를 할 때면 그의 단골 역도 예수였다. 작년 봄 그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여행 갔을 때였다. 그는 현지 가이드가 입은 고유어상을 빌려 입고 성자 흉내를 내어 일행을 웃겼다. 그에게 성자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성인은 우왕좌왕하던 도피와 마주침, 혼란을 거듭하던 공포에서 벗어난다. 성자는 인류의 나약한 육체를 지키고 정신을 지배한 수호신 아닌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듯 그도 부활에 찬연히 일어나리란 환상이 거역 못할 소명으로 성의를 재건한다. 달빛을 타고 창밖의 자목련과 백목련 그림자가 방 안으로 비춰든다. 두 목련 그림자가 일곱 개의 은초대에서 뿜어나온 촛불과 달빛의 조화가 어우러져 방 안은 조명받은 무대처럼 보인다. 예정된 밤의 향연이었다. 성인은 조심스레 그의 겉옷을 벗긴다. 장의사의 손을 그친 육체를 편히 잡아주기 위해 묶은 창호지를 벗겨내자 그의 알몸이 드러난다. 그의 나시는 조각처럼 정교하다. 인체학자들은 사람만큼 정교하고도 복잡한 동물은 없다고 했다. 정교하다는 건 외부의 모습이고 복잡하다는 건 내부의 구조일 것이다. 성이도 밤의 향연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옷을 벗는다. 벌거숭이 된 그들의 알몸이 대형 거울에 비친다. 성인은 그에게 입술을 내밀던 걸 이 밤에는 수정하기로 한다. 자신이 먼저 그의 입술에 입을 포갠다. 뜨거운 입술로 그의 싸늘한 몸을 데우고 싶다. 성인은 수없이 그의 귓불과 목과 가슴과 배에 이르기까지 입술로 열기를 토한다. 혼전 순결 서약을 지키지 못하게끔 무엇이 그토록 그를 여체에 탐닉하도록 했을까. 발개 안 된 그의 성기는 난해한 나무 같다. 처음 그의 성기를 본 건 10살 때였던가. 그의 사진첩에 든 100일 기념 사진이었다. 의자에 오줌 자국 뺀 벌거숭이 사진을 보고 유독 남자의 중심부가 해동 못할 암호처럼 보였다. 성인은 그의 성기에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입술을 갖다댄다. 이튿날 밤
꿈인지 생시인지 누군가가 속삭인다. 나의 손을 잡아다오. 얼결의 성이도 나직이 속삭인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야 성이. 분명 영조의 목소리다. 그의 왼손 장가락에는 성의 이름 약자를 딴 SH가 아로 새겨진 순금 반지가 끼었다. 더불어 성의 왼손 무명지에도 영조의 이름 약자를 딴 OJ가 아로 새겨진 순금 반지가 끼었다.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 반지다. 두 번째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한숨 푹 자자. 다시 내일이 오는데. 그의 인도에 따라 성인은 잠든다. 얼마나 잤을까. 희뿌연 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성인은 새벽임을 감지한다. 이젠 일어나야지. 영조의 목소리가 더 한층 부드럽다. 좀 더 자면 어때? 내가 자기 곁에 있는 게 싫어? 성인은 그의 몸을 더듬는다. 영혼과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창을 열자 햇빛 찬란한 정원에서 바람을 타고 자몽련과 백몽련 잎사귀가 부신 듯 반짝거린다. 오, 요즘 체이가 이상하지 않아? 시모의 물음에 수인은 옷깃을 여민다. 무슨 낌새라도 며느리는 속마음을 감춘다. 훈종과의 미래를 눈치챈 걸까? 제의를 앞세우고 나를 저울질한 건 아닐까? 시모의 움켜진 양손에 쓴 혈맥이 도드라서 금세 핏줄기가 터질 것 같다. 태도가 고분고분한 게 수상쩍잖아. 일순 예리한 감각이 정림 여사의 뇌리를 스친다. 왜 내가 그걸 눈치 못 챘나? 복녀의 환영이 떠오른다. 그 망할 할망구는 나의 그림자였어. 빛을 향해 걸어가면 뒤에 진 그림자를 밟고 따르는. 빛을 등지고 가면 앞의 그림자를 밟고 앞장서서 가는. 정림 여사의 어깨가 쭉 늘어진다.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게 개 버릇 아닌가요? 정희가 마루에 누워 양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언니가 동생에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수인이 정희를 나무란다. 엄만 맨날 제이 편만 들어 옳고 그름을 떠나 편애만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할머니는 성희 언니 챙기기에 혈안이고 엄마는 제이 보듬기에 바쁘잖아. 눈밖에 난 우린 집을 나가버릴까 보다. 문희가 보던 책을 덮고 기지개를 켠다. 며느리가 유일하게 시모에게 맞대응한 건 제이에 대한 애정이었다. 스스로 우러난 애정이 아니었다. 의무적인 보살핌이었다. 정림 여사가 성희에게 베푼 애정도 마찬가지였다. 고부끼리 타인의 혈육을 보듬고 감싸 안아야 한 건 잔인한 고통이었다. 한둥지 안에서 고부는 서로 애정을 의무적으로 쏟아야 할 외면 수습에 길들여졌다. 그 겨루기는 고단한 작업이었다. 쌍둥이는 고부에겐 친혈육이라 허물없이 애정 깊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체이가 이상한 건 사실이야. 지저분한 내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고 구두도 맑게 닦고 신발장도 정리했잖아. 문이 뒤이어 청이도 동조한다. 공부하기 싫어 미리 포기한 건 아닐까? 모델 연습 많이 하면 장단지에 알이 베기 쉬움으로 다리가 흉해진다고 안마해 주질 않나? 비가 오면 머리 모양 헝클어지기 쉽다고 우산을 챙겨 주질 않나? 바깥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알까 봐 그물 막친 인상이더라. 내 차도 깨끗이 닦지 뭐야? 성희도 의심을 드러낸다. 약혼자가 숨져도 성희는 지극히 평온한 모습이다. 역시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구나. 정림 여사는 성희의 의견에 공감한다. 근자의 체이가 조모에게도 유별나게 굴었다.
전 엄마도 많이 닮았지만 할머니를 더 많이 닮았다고 모두들 그래요. 옥상까지 올라와 잔심부름도 해주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때밀이 해주기도 했다. 정림 여사는 막내 손녀의 지나친 친절이 싫었다. 그래도 무턱대고 거부반응도 보일 수 없어 태연한 척 지나쳤다. 체인은 정림 여사의 몸속에 저장된 암세 보였다. 언제 암이 퍼져 당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지 모른다는 압박감에 내내 시달려온 세월이었다. 암세포 전수자는 주열이었다. 정림 여사는 외아들의 흔적조차도 없애버린 과거의 악몽에 휘말리고 싶진 않았다. 과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건 수인도 마찬가지였다. 시모에겐 아들이요, 며느리에겐 남편이란 공통 분모는 고부에겐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을까? 흔히 모자 사이는 촌수가 있어도 부부 사이는 모촌이라고 했다. 촌수가 없다는 건 부부끼리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된다는 뜻일 게다. 21세 된 몸을 칼로 쪼갤 순 없지만 법으론 갈라지게 한다. 인류는 인정이 무르르듯 하지만 법은 다스려야 할 냉혹성을 지녔다. 이도 저도 아닌 거라면 부부끼리 하루아침에 남남으로 갈라서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촌수는 멀고 먼 하늘과 땅 사이 우주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해 그들은 가족끼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려다가 그만두었다. 수인도 일주일 동안 휴가를 허투루 보내고 싶진 않았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가족끼리 여행을 즐길 수 없었다. 딸들의 입시 문제도 그렇고 살다 보면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었다. 여섯 식구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 그만두곤 했다. 올해는 고통이 더 늘어 여행은 상식 밖의 호사였다. 약혼자의 죽음으로 성의가 고통에서 허우적거리자 가족은 침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성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변함없이 가족을 대하고 유치원 교사로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남자 없는 집안에서 남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 당한 불행이었다. 잠시 어디 다녀오겠다던 제이가 한낮을 지났어야 돌아왔다. 들고 온 시장 바구니 안에는 창거리가 들었다. 청이가 받아 마루에 신문지를 깔고 그걸 쏟아놓는다. 참조기, 멍게, 낙지, 쇠고기, 달걀, 부추, 애호박, 파, 풋고추, 당근, 찹쌀가루, 밀가루 외에도 쑥도 드러난다. 참 많기도 해라. 냉장고 배가 터지면 어쩌누? 무늬가 말참견을 한다. 근사한 저녁 파티 열려고 나 혼자 요리할 테니 가만히 계셔요. 제이가 창거리들을 채반에 담는다. 평소엔 손끝 까딱 안 하던 애가 왜 이리도 수선 피우고 야단이지? 주제 파악 좀 해. 청이가 핏대를 올린다. 우리 가족 대변인 청이 씨가 아니래도 나도 못 참아. 지금 내가 이따위로 금방 떨면 어떡해? 문희가 청이 의견에 박차를 가한다. 문희 언니, 청이 언니 보고 씨라 부르지 말고 언니라고 깍듯이 예우할 순 없어. 아무리 한배 속에서 10개월을 자랐다고 해도 먼저 나온 이상 언니는 언니 아니야? 어쩐지 씨라 부르니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지 뭐야? 그렇지, 청이 언니. 제이가 청이를 향해 눈웃음을 친다. 아부하려 들지 마. 난안 속아. 뭘안 속는다는 거지? 공부하긴 싫고 성적은 떨어지니 나중에 꾸지람 듣기 전 미리 입안에 재갈 물리려는 너의 속셈을. 정의가 손살에 친다. 재갈이 아니라 진수성찬 만들어 바칠게. 누군 못 먹어 배 아프냐? 다이어트 시대에 진수성찬이라니. 차라리 공사판에 가서 자갈을 쳐다 바치렴. 모니가 역성을 낸다. 난 말이야.
무니언이야의 지혜로운 행동엔 언제나 감동을 받아. 그래도 애지중지한 동생에게 공사판 운우는 너무해. 언제 내가 널 보고 애지중지하든 엄마라면 몰라도. 무니가 코웃음을 친다. 옳은 말씀이야. 나의 유일한 백은 엄마거든.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도 그렇지? 제이가 수인을 응시한다. 어떻게 했기에 언니들에게 따돌림 받고 눈손꾸러기가 되었니? 누가 내게 시장 봐오라 했으며 부엌일 하라 하든?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당한 고통도 알아줘야 할 게 아니야. 전화를 마음대로 걸지도 못하고 발소리도 고향에 흉내내야 하니 그저 조심조심 조용조용 온통 신경을 내게 쏟잖아. 그런데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가족을 위해 끼니 마련하고 봐 안달이야? 수인은 채의 눈길을 외면하고 시선을 돌린다. 엄마도 왜 이래?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 저녁 식사하려는데 내가 요리 좀 하기로 쓰니 뭐가 나빠? 여자 본업이란 게 뭐야? 음식 잘 장만하는 게 아니겠어? 시간 낭비도 아니고 재산 비축과 다름없는 중대한 일과의 하나잖아. 채이가 수인의 허리를 감싼다. 수인은 채이의 손길을 부딪친다. 어떻게 시모 앞에서 채이를 박대할까? 수인은 흠칫한다. 정림 여사가 성희에게, 수인이 채이에게 애성을 쏟기로 한 건 고부 사이의 묵계였다. 그건 한 둥지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한 안간힘이요 방패막이였다. 고부간의 힘겨루기에서 졌다는 낭패감이 수인을 혼란으로 빠뜨렸다. 그 힘겨루기에서 승리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맡겨진 타인의 혈육에 대한 애성어린 양육이었다. 때때로 사랑의 매질은 양약이 되었다. 수인이 지금 가한 행동은 사랑의 매질이 아니라 미운 감정의 폭발이었다. 근자의 수인은 채이와 마주치면 이 아이는 내가 키운 나의 딸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으며 앞으로도 나를 괴롭힐 독종으로 여겼다. 그 여자를 너무나도 쏙 뺐어. 채이가 자랄수록 수인은 그 사실을 지우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여자야말로 자기를 괴롭힌 독종 중의 독종이었다. 남의 남편을 가로채고 그것도 부족해 죽음으로 유도한 악녀였다. 왜 이제까지 잘 참았는데 쓰디쓴 잔을 다시 음미해야 할까? 정박사의 출연으로 채이가 목에 걸린 가시로 변한 건 아닐까? 수인은 격렬해진 감성을 추스르지 못해 몸을 휙 돌린다. 이러지 마 엄마. 내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줘. 어? 채이가 양손을 싹싹 비빈다. 수인은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다시 채이가 품속으로 파고들며 잔재수 부릴 걸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 같다. 뭘 장만하려고? 보아하니 돈도 엄청 든 것 같은데. 성희가 창거리를 살핀다. 역시 큰언니가 최고야. 용돈 모아둔 걸로 샀어? 알배기 참조기는 소금 절여 구울 거야. 멍게와 낙지는 소고추장 곁들이고 쇠고기는 다른 채소랑 신설로 만들고 나머진 쑥전을 부칠 거야. 별미치곤 특급 별미거든. 산속에서 갓 캔 거라 쑥이 부드러워. 어디서 쑥을 캤지? 성림 여사가 쏘아본다. 할머님도 참 별걸 다 물으시네. 생선과 회는 수산시장에서 샀고 쑥은 제가 캤어요. 제가 누구 손녀유? 할머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이요. 어깨 너머로 익힌 음식 솜씨를 선보일 테니. 어디서 쑥을 캤냐니까? 조모의 주궁이 거듭되자 채이는 초조해진다. 동작봉에서 캤어요. 거기 쑥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쑥은 어디든 흔하잖아요. 우리 아파트 둘레에도 많은걸. 채이 목소리가 떨린다.
노파가 사는 것을 조모가 모를 리 없겠지. 복녀가 차려준 저녁상에 놓인 쑥전이 별미였다. 세인은 그걸 만들어 가족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다. 과거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거다. 칭찬이야말로 별미 중의 별미일 것이다. 학원에는 안 나가고 시험도 안 치르고 그동안 어딜 쏘다녔니? 정림 여사는 서랍 속에 든 통지서를 꺼내 제이 앞으로 던진다. 학원 측에선 달마다 치른 성적표와 출결석이 적힌 통지서를 집으로 우송했다. 통지서에는 제이가 7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으며 출결석 기재표에 7월 내내 결석이라 적혔다. 왜 제가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막내 손녀의 풀 죽은 사태가 더욱 정림 여사의 신경을 거슬린다. 수인이 제이에게 의무로 애정을 쏟는 거라면 정림 여사는 경계선을 그어 대했다. 며느리가 책임질 권한을 간섭하기도 싫었고 혈육의 정이 우러나오지 않아서였다. 제이 생모가 내 아들을 수렁으로 몰아 죽음으로 유인했던 악감이 제이를 대하면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정림 여사를 더욱 난감하게 한 건 성의의 순종이었다. 심성이 착한 성의는 정림 여사의 훈육에 알맞게 길들였다. 예절 바른 행동과 충정어린 태도는 정림 여사가 품어온 요조 숙녀의 표본이었다. 성의는 조모가 입을 벌리면 혀끝을 감싸고 도는 침샘이었다. 순종의 표본인 성의에 비해 자극과 반항을 일삼던 제이와 마주치면 정림 여사는 며느리랑 힘겨루기에서 성내했다던 쾌감보다도 참담한 열등감이 앞을 가렸다. 타고난 본성을 뒤바꾼다는 건 인력으로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두 손녀의 행동 반경은 극과 극이었다. 그래도 며느리에게 제의를 잘못 가르쳤다고 추궁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아직도 집안을 다스리는 건 당신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되었다. 하지만 성의가 잘못을 저지르면 며느리가 시모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었다. 제의의 잘못도 시모가 며느리에게 책임을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정림 여사의 추궁이 점점 막내 손녀를 압박한다. 제이는 혀가 굳고 다리가 후들거려 식탁 의자에 주저앉는다. 식탁 위에 놓인 멍게가 제이 눈에 잡힌다. 거북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선 요리에 몰두하는 거다. 제이는 떨린 손으로 칼을 들고 멍게 껍데기에 난 돌기를 떼어낸다. 피익 소리내며 물집이 솟아오르더니 제이 얼굴에 확 끼얹어진다. 이리 줘. 멍게 다듬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란다. 냄새도 지독하잖아. 빨리 얼굴 씻고 할머님의 말씀에 대답해. 성희가 조모의 눈치를 살핀다. 참견하지 마. 난 내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제이가 신소리 낸다. 누굴 바보로 하나 봐? 언제 너 하고 싶은 걸 안 했니? 성희가 역성을 낸다. 정말 큰 언니까지 왜 이래? 모두 나를 따돌리기로 작정한 것 같아. 큰 언니가 할머님 앞에서 나를 닦아 세운 건 좀 이상하네. 제이가 눈을 희번덕거린다. 뭐가 이상해? 성희가 일어나 여동생에게 맞설 자세를 취한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이가 억눌이 친다. 내 눈은 야광숭처럼 변들거리고 속내는 보호색에 따라 변한 카멜레온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 넌 어디서 주워온 무지렁이 같아. 문의 입에서 나온 독침이 제이의 가슴에 꽂힌다. 제이는 비실비실거리며 손에 쥔 식칼로 도마 위를 두들긴다. 성희가 재빨리 제이에게 식칼을 빼앗는다. 아무도 나를 몰라. 나를 몰라준다고. 제이가 울부짖는다. 복녀의 눈빛이 야광총처럼 번들거렸던 것이다. 꺼이꺼이 울며 몸부림치자
눈에 낀 콘택트 렌즈가 빠져나갔다. 내 렌즈 어디 갔어? 렌즈 좀 찾아줘. 장님이야, 그것도 못 찾게. 맨날 엄마처럼 내게 시중 들 줄 알았어. 우리 집엔 안경쟁이가 없어. 칠순 넘은 할머님도 돋보기 사용을 안 하신다. 넌 정말 돌연변이야. 정이가 미운 감성을 쏟아낸다. 그래, 어쩔래. 난 돌연변이야. 우리 집에 돌연변이가 나 하나뿐인 줄 알아? 제이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인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외출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는데 제이가 하소연한다. 엄마, 렌즈 사서 끼워주고 나랑 같이 가. 어, 엄마. 수인이 제이의 하소연을 외면한 채 현관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무엇이 날아와 현관문 벽을 치고 떨어진다. 깨진 달걀에서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뒤엉켜 흘러내린다. 일찍부터 알아봐야 했어. 달걀 세를 받아야 할 상대는 바로 너네들이야. 제이는 식탁 위에 놓인 달걀을 손에 쥐고 성희를 향해 던진다. 잘 들어 성희, 넌 잡종이야. 고급 잡종이지만 넌 한가가 아니고 정씨야. 정성이라고. 나도 잡종이지만 천한 잡종이지. 하지만 난 성이 당당한 한가고 한채인 건 분명해. 정님 여사님의 진혈육이거든. 아무리 따돌림 받아도 진짜 혈육 한채의 앞에 가짜이고 남남인 정성이가 할머님을 감싸도는 게 이상치 않아? 다들 그런 멍청한 눈빛은 질색이야. 감동으로 빛난 눈빛을 보여줘. 재방송 안 할 테니 잘 들어. 우리들의 아버지 한주열 교수가 이미 다른 남자 씨를 잉태 중인 이수인 미혼모를 사랑해 결혼한 거야. 물론 한정이와 한문희는 순종이지. 한주열 교수랑 이수인 여사 사이에 태어난 공인된 자매인 건 분명해. 순종인 이상 자존심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그까지 가면 애증을 좀 빼앗겠다고 나팔 불게 무람? 난 말이야, 한주열 교수가 남몰래 슬쩍 바람피워 어쩌다 작보의 증손녀 사이에서 생긴 미운 오리새끼지. 세칭 일컫는 우리 자매들은 세 갈래로 분류되었거든. 당신 아이, 우리 아이, 나의 아이라고. 제이는 울부짖으며 길길이 날뛴다. 엄청난 비밀을 폭로한 사실을 감당 못해 공포에 사로잡힌다. 욕망의 그늘 1. 아침 일찍 집을 나간 미란이 자승이 되어 돌아왔다. 훈종은 아내의 뒤늦은 귀가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둔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서재에 불 켜진 걸 보고 나를 기다릴 줄 알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훈종은 아무런 대꾸도 없다. 내가 왜 성녀인지 이유를 모르겠어. 산부인과 박사님, 속 시원하게 답해 줄 수 없나요? 미라는 아침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온 건 허허로움이었다. 운명 감성소, 종합병원 진찰실 등 신물나도록 돌아다녔다. 그들은 남편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다. 내 사전엔 성녀란 단어는 없어. 기필코 아이를 낳고 말 테다. 미란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질수록 분노의 앙금은 바깥으로 터질 시한폭탄이었다. 가끔 미란은 싸늘한 눈초리로 훈종을 쏘아보았다. 당신의 맥은 찬피일까요? 온피일까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은 중간치. 자문자답한 미란의 검붉은 입술에서 바늘이 튀어나왔다. 남에게 상처주는 모난 성격의 아내와 맞부딪히면 훈종은 참담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미란은 생명경시 사상이 뿌리 박혔다. 훈종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삶이란 살며 즐기는 거지. 왜 아이를 낳아 생고생하느냐가 미란의 주장이었다. 훈종도 아이를 원치 않았다. 수인이 낳은 자신의 피부치가 살아있는 한
미란이 난 아이가 달가울 리 없었다. 아기를 낳든 안 낳든 그건 당신 자유야. 군종이 화를 사긴다. 나의 사전엔 이혼녀란 단어는 없어. 미란은 탁자 위에 놓인 난초 화분을 집어든다. 군종이 미란에게 그걸 빼앗아 먼저 선수 친다. 탁자 위를 향해 힘껏 내리친 난초 화분이 산산조각이 난다. 경망 떨지 마. 나의 사전에 이혼남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미란은 허망해진다. 날이 갈수록 훈종의 폭력은 자신의 완력으론 당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를 이길 수는 없었다. 부록을 넘기자 미란은 훈종이 귀국하기 위해 서둔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도 타국에서 여생을 맞을 생각은 없었다. 언니가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간 뒤부터 파리를 등지고 싶은 생각이 절절해졌다. 문제는 귀국하면 수인과의 대결이 불가피한 사실이 미란을 옥죄었다. 훈종을 가로채고 동거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다. 2. 어느새 가을인가. 나무마다 잎들이 붉게 물든다. 수인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본다.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여 위안을 준다. 깨알 같은 글과 씨름한 나날들이었다. 전망이 확 트인 시야는 정신안정제와 다름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려 수인은 수화기를 든다. 노을이 아름답구나. 별일 없을 테지? 시모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귓가에 맴돈다. 퇴근 시간이 거의 일정하던 며느리가 근사인 밤늦게 귀가한 데 대한 우려일 것이다. 오늘 밤은 제가 늦더라도 편히 주무세요. 훈종과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울 테니 겉옷을 껴입어라. 서풍이 부니 곧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말이야, 내가 네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겼어. 막내 손녀의 가출로 마음고생이 심한 시모의 모습이 훤히 보인 듯하다. 아닙니다. 제가 짊어질 업이잖습니까? 수화기를 놓자 열린 창으로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진다. 갑자기 뇌성과 번개가 창공에 타당탕 대포를 쏜다. 그 불꽃 속에서 타오르며 소멸된 두 얼굴이 수인의 뇌리를 스친다. 결혼한 지 이태 지나 수인은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주열이 D대학 전임 강사로 발령받아 부임하기 위해서였다. 그 대학 총장은 정림 여사의 친척이었다. 주열의 민속학 강의를 높이 평가해 전격적으로 영입했다. 교내에 민속 자료실을 마련하기 위해선 민속학의 전문 요원도 필요해서였다. 주열은 직장에서는 열정 쏟는 교수였다. 가정에서도 성실한 가상이었다. 그런 와중에 주열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음반 수집이었다. 주열이 수집한 음반은 가곡, 유행가, 판소리 등 다양했다. 나팔 모양의 레코드와 가야금, 북징 등 옛 민속품을 수집해 월급이 바닥나곤 했다. 생활비는 정림 여사의 저금 통장에서 지출돼 그런 대로 넘겼다. 그 방은 서재였다. 책은 멀리하고 유행가와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와 고분은 근심에 쌓였다.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학생들이 야단이야. 목소리 틔우기 위해 산속 수리한 곳으로 다니며 판소리 익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수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은 교수 아닌가요? 교수는 만능이 돼야 해. 그래야 수강생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거든. 주열은 한껏 혈기를 뿜어댔다. 또 다른 버릇은 백지에 사람 얼굴을 그려 가위표로 딱지 붙인 작업이었다. 처음에 수인은 그림의 얼굴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작업을 하면 주열의 눈은 증오로 불탔다. 그림을 그린 횟수가 잦아지더니
그린 얼굴에 마구잡이로 지니기며 낙수도 해댔다. 수인은 주열 몰래 증오의 상대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찢어진 화선지를 맞춰보았더니 얼굴 모습은 달라 보여도 인상은 비슷했다. 여러 날을 두고 살피자 누구인지 감이 잡혔다. 수인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가 훈종의 얼굴을 알아냈을까? 알고 보니 임평을 통해서였다. 그 당시 임평은 부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주열이 훈종의 사진을 보고 싶어 해도 임평이 무턱대고 보여줄 리 없었다. 주열이 임평네 집에 들러 친구끼리 서재에서 바둑을 두다 임평이 자리 비운 뒤였다. 책상 속에 든 사진첩을 펼쳐본 주열이 훈종의 얼굴을 알아냈다. 그 다음은 성의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지나친 편애에서 무관심으로 바뀌자 성의의 칭얼거림이 더했다. 6살 아이가 내비친 무관심의 반응은 민감했다. 아빠, 용두산 공원으로 데려다 줘. 해운대에 수영하러 가. 칭얼거리면 주열은 못 들은 척 했다. 정림 여사가 성의를 감싸도 수인의 충격은 컸다. 수인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잠도 서재에서 잤다. 밤이면 훌쩍 떠나 새벽이면 들어오곤 했다. 외박하는 날도 잦았다. 수인이 견딜 수 없는 건 가정에 대한 무관심보다도 직업에 대한 경시였다. 교수가 불성실하면 먼저 반응을 보인 게 제자들이었다. 한주열 교수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주열이 주일 새벽에 생쥐 같은 모습으로 귀가하자 수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난 당신이 가르치는 직업을 얼마나 보람으로 여긴 줄 몰라요. 결강할 정도로 소중한 일이 있다면 교수직을 그만둬야죠.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의 남편으로 교수로서 성실히 살겠다고 약속할게. 아내에게 잘못을 비난 주열의 표정이 밝게 빛났다. 주열은 트럭에 아내와 은방과 민속품들을 싣고 야산으로 향했다. 주열은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능마주에게 넘겼다. 나의 방황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 주열이 부르짖었다. 나는 다시 태어났노라고. 직장에서는 주열의 가르침이 예전보다 더 진지했다. 가정에도 예전처럼 성실한 가상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참회 앞에 수인도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훈종과 성의가 없었다면 주열의 방황도 없었을 거라고 수인도 더욱 아내 노릇에 충실했다. 그해 겨울이었다. 새벽 산책 나갔던 주열이 갓난아이를 안고 귀가했다. 세상에 피붙이를 벌이다니 망해도 보통 망한 집안이 아닌가 봐. 여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주열이 화끈 달아오른 얼굴로 서성거렸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친부모를 찾아줘야죠. 수인은 대수롭자는 반응을 보였다. 네, 참, 교육사 아내가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하지? 주열이 뜨악하게 나왔다. 망발이라뇨? 우리가 키워야지. 바로 우리 집 앞에 버려진 아이는 우리 아이와 다름 아니잖아. 업둥이를 버린 교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제목이군. 수인은 아찔했다. 교육사 아내로서 어떤 일을 감내하고파도 남의 아이를 키우는 건 못할 노릇이었다. 가슴 조여야 했던 성의의 출생과 쌍둥이를 낳아 기른 고통 또한 컸다. 수인은 정림 여사의 눈치를 살폈다. 낳은 자식 귀중히 키우자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라며 며느리에게 복강경 수술까지 하게 한 시모였다. 쌍둥이를 낳을 때 난산이었다. 수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는다면 목숨까지 위태롭다던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였다.
아들의 원이라면 거의 받아들였던 성님 여사였지만 이번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파출부가 도와도 일손이 딸리는데 이 무슨 자선 행위냐며 고부의 반대에도 주열은 당분간 맡아 길러보자며 고집을 부렸다. 해가 바뀐 가을, 수인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성을 쏟았다. 성인은 유치원, 쌍둥이 자매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채희에겐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 끼우는 등 고단한 나날을 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는 암암리에 주워온 아이가 주열의 친자임을 알아차렸다. 먼저 주열의 행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이를 미워해도 성희에게 보였던 미움과는 달랐다. 아이를 냅다 던졌다 가슴에 안았다. 애성의 갈등을 심하게 나타냈다. 수인은 아이 엄마 노릇을 성실히 하다가도 역승을 냈다. 당분간 키워보자 하고선 시간을 오래 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아 길렀는데 끝을 보아야지. 왜 우리가 남은 아이를 끝까지 돌봐야 하지요? 내가 성희를 사랑하듯 당신도 채희를 사랑해봐. 사랑은 모든 걸 수용하고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건 참는 거고 참는 건 이기는 거야. 누구에게 이긴다는 거지요? 당신과 나를 갈라놓으려는 저주 앞에. 주열의 태도를 보아 아이의 아빠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인의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열이 무엇에게 쫓긴 듯 해서였다. 그에게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하는 건 그와 헤어짐을 뜻했다. 더구나 정림 여사가 성희를 지나치게 싸고 돌던 것도 내가 성희를 이렇듯 잘 키우므로 너도 업둥이를 잘 키우란 일종의 시위였다. 그날 수인이 마루에서 채희에게 죽을 먹일 때였다. 열린 대문 사이로 낯선 여자가 뜰을 지나 마루에 걸터앉았다. 당돌하면서도 남을 업신 여긴 고자세였다. 정림 여사는 외출 중이었고 아이들은 뜰에서 바깥으로 드나들며 뛰놀았다. 남의 아이를 품에 안은 기분이 어떠세요? 수인은 머리꼬리 띵했다. 댁은 누구시죠? 몰라서 물어 채희를 줘. 못 줍니다. 수인은 아이를 꽉 조여 안았다. 못 준다고? 참으로 웃겨. 여자가 아이를 왁살스레 빼앗아 품에 안았다. 아이가 앙앙 울었다. 여자가 뜰을 맴돌며 아이를 달래도 아이는 더 한층 자지러지게 울었다.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채희는 이리 죽어요. 수인은 여자에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나를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짐 챙겨 이 집에서 나가줘. 내일부턴 내가 이 집의 안방마님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밤에 한 교수랑 단판 지을 테니. 여자가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대문길로 나가던 여자가 청이와 무늬 등을 쓰다듬고는 성희를 향해 눈을 흘겼다. 너도 내 엄마랑 이 집에서 나가줘. 수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주열과 단판 지을 사람은 바로 나라고 벼렀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날도 비는 세차게 쏟아졌다. 집을 나간 주열이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보다도 더 안절부절 못한 건 D대학 관계자들이었다. 예고도 없이 결강을 하니 어찌 된 영문이냐는 전화가 집으로 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열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부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는 주열을 찾아 나섰다. 종일토록 주열을 못 참고 지친 몸으로 귀가하자 어떤 여사가 방문했다. 홍자 M입니다. 화급한 일이 생겼으니 지체 말고 갑시다. 여자가 안내한 곳은 어느 외진 과수원이었다. 방 안에 누운 남녀 시체를 보고 정림 여사의 장탄식이 터졌다. 결국 당신 딸이 내 아들을 죽였군.
무슨 회개한 말씀을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입니까? 장례를 빨리 서둘러야지요. 여자가 협박조로 몰아붙였대. 고부도 고집부릴 상황이 아니었대. 수인은 현장에서 일어난 장면을 보고 사건의 내막을 짐작했대. 홍자는 주열에게 아이를 빌미로 한 교수 사모 자리를 원했고, 그가 거절해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을. 정림 여사는 D 대학 총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망의 원인은 심장마비라 알려졌다. 장례식은 감쪽같이 해치웠다. 갑자기 억장 무너진 꼴을 당한 정림 여사는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 데 혈안이었다. 수인도 주열의 흔적을 지우는 데 동참했다. 교직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게 여자 관계였다. 무엇보다도 고부는 아들이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욱이 수인은 주열을 자살로 이끈 건 자신의 과거 때문이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주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다. 수인은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 서재에서 수첩을 찾아냈다. 성의를 대하는 내 태도가 왜 이리도 불편할까? 그날 호수를 내려다본 수인의 눈빛을 보고 내가 원했던 순전한 여인임을 알고 청혼했는데, 아내가 되어도 수인은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의 눈빛을 담은 듯했어. 성의를 귀여워하고 정성을 쏟은 것도 수인의 순전함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픈 갈망이었어. 창가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태. 하늘을 보며 애절한 소망이 담긴 눈빛조차도 누군가를 그리워한 몸짓이었어. 마리아도 그랬을까? 창조주를 향한 온전한 순종 앞에 동정녀로 아기를 잉태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애절한 소망이 담긴 눈빛을 던졌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필시 나가지는 않았으리라. 왜냐면 마리아는 누군가를 향한 몸부림은 없었을 테고, 어느 누구에게도 창조주는 질투의 대상은 아니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그를 사모하고 그린 것도 내게 가시가 된다는 것을, 비록 내가 가시에 찔려 피를 철철 흘릴지라도 나는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순례자가 되리라. 수인이 수첩에 적은 신앙 고백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옛 연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다. 음반을 구입했다. 창이었다. 적벽가와 흥부가 외에도 무속곡도 들었다. 곡을 듣자 흥미가 당겨 또 음반을 구입했다. 하나를 가지면 열 개를 채우는 게 수집자의 근성이었다. 어느새 나는 음반 수집광이 되었다. 성의를 바라보는 수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눈빛이었다. 내가 희구하던 순전한 눈빛이었다. 왜 몰랐을까? 성의가 수인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정운종의 사진을 보고 성의가 생부를 닮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인은 성의를 보고 연인을 그리던 게 분명했다. 성의와 한 울타리에 사는 한 수인의 순전한 눈빛을 나의 것으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의를 품에 안은 것도 손에 만진 것조차 싫었다. 성의를 보면 정운종을 떠올렸고 증오가 걷잡을 수 없이 일었다. 요즘 내게는 못된 버릇이 생겼다. 판소리 가락을 들으며 정운종의 얼굴을 그려놓고 낙서하는 일이었다. 나날이 그 일이 재밌고 짜릿한 쾌감 또한 일었다. 그 뒤의 공허감은 음반을 구입한 것으로 메웠다. 민속학 강의가에서 상경했다. 인사동에 들려 탈 전시장에서 양반 탈한 쌍을 골랐다. 내가 강의할 내용도 하외 별신굿 양반 탈이었다. 탈은 생각보다 값이 비쌌다.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데 내등 뒤에서 값의 절반은 내가 치르겠다고
누군가가 선뜻 나섰다. 오홍자였다. 강의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경청하던 낯익은 여자였다.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요. 전 교수님의 강의 참미사랍니다. 의외의 반응에 내가 선뜻 물었다. 어떻게 내가 올 줄 알았나요? 한국학 세미나가 경복궁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인사동에서 인간문화재 탈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냥 지나치진 않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뭐랄까 자석처럼 끌어당긴 힘이랄까요? 홍자가 먼저 값을 치르고는 나의 팔짱을 꼈다. 나는 담례로 홍자와 차집으로 가서 차를 마셨다. 양수리에서 내일 밤에 놀이마당을 펼친대요. 탈을 살 때 초청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가요. 홍자가 끈질기게 권유했다. 우리는 양수리로 가서 탈춤놀이에 참가했다. 여러 사람들이 하회 별신굿 양반탈 놀이에 취했다. 양반 채통을 드러낸 위엄과 권위, 덕성스러움을 뛰어넘어 양반의 권위는 허세와 비리와 거드름을 피운 쪽으로 춤사위가 변했다. 한바탕 춤추고 나서 우리는 탈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 놀이마당에 들어갈 땐 손을 잡고 나란히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내가 먼저 나왔다. 수인에게 느꼈던 순전함이 짝에겐 없었다.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순전함 없는 미녀는 순전한 처녀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내가 더욱 감사해야 할 건 수인이 처녀가 아니란 사실이었다. 두어 달 지나 홍자를 다시 만났다. 강릉에서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추모제에 내가 강사로 초청받아서였다. 그들 모자의 혈연과 시를 설명하는데 역시 홍자는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경청했다. 전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서울에서 밤기차 타고 왔는걸요. 홍자의 진솔한 고백을 듣자 묘한 감성이 일어났다. 나는 홍자의 애절한 눈빛을 저어할 수 없어 모텔로 가서 동동주 맛에 취했다. 자정이 넘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홍자의 촉촉한 입술을 보자 끓어오른 욕정을 저어할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은 엉망이었다. 목이 뻑뻑해오고 명치 끝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다. 홍자는 대담하게도 대학 근처 여관방에서 진을 치고 유혹의 손길을 뻗쳤다. 우리는 다시 관계를 맺었다. 홍자는 나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가로막고 협박하며 나를 여관으로 유인하기까지 했다. 나의 여자 관계가 소문나자 어머님이 알고 홍자를 만난 것 같았다. 상당량의 돈을 주고 설득까지 했던 사실을 나는 뒤에야 알았다. 홍자가 사취를 감추자 나는 지리산으로 올랐다. 어머님과 수인에게 알리고는 집을 나섰다. 결혼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띄우기 위해 찾았던 남자에서 나를 점검하고 싶었다. 담력으로 일그러졌던 나의 두뇌가 깨끗해짐과 동시에 미움의 미학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버려야 진정 내가 올바르게 변화된다는 걸 더더가곤 하산했다. 나는 음방과 그에 관한 걸 불태웠다. 나는 진정 교수가 되겠노라고 어머님과 수인에게 맹세했다. 나는 예전처럼 성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아빠가 되었다. 새벽 산책을 마치고 귀갓길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웬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홍자 모녀였다. 아이를 아는 홍자를 보자 나는 귀가 멍멍해지며 명치 끝이 쑤셨다. 뒤따라온 동료 교수들이 얼음장처럼 변한 나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쳤다. 그들은 새벽 산책의 회원들이었다. 인사하게나 나는 홍자 어미고 이 아이는 자네 딸일세. 모녀는 멍하게 서 있는 나를 고문했다. 내가 고문에서 헤어날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를 도망치는 거였다.
공사 모녀는 나를 협박했다. 모녀는 내가 이혼하지 않으면 법의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는 아이가 남의 피부치길 바랐다. 교직자가 당한 시험 중엔 그런 유형도 있어서였다. 천류는 피부로 느낀다든가 아이가 나의 피부치인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헤어날 줄구는 없었다. 나는 홍자 모녀와 담판했다. 이혼은 절대 못하겠으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수락하겠노라고. 모녀는 새벽 산책길에서 이 아이가 누구시인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워낙 모질게 대하자 홍자 모녀는 아이를 맡아 키워달라 하고는 떠났다.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다. 수인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어머님도 수인도 아이 아빠가 나란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지난번 어머님이 홍자를 만났을 때 홍자가 임신한 걸 알았다며 어머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태하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홍자도 임신한 것을 상경에서 뒤늦게 알았다고 실토했다. 수인은 나와 마주치면 나를 속이는군요 라는 뜻이 담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인, 난 당신을 속인 게 아니야. 나의 입에서 불륜을 고백하면 당신을 놓칠 것 같아 두려웠던 거야. 홍자가 다시 찾아온 건 10개월 지난 뒤였다. 내게는 오직 한 교수뿐이에요. 나는 절대 이혼은 못해. 난 절대 한 교수 아내가 될 테니까요. 홍자는 교수실까지 찾아와 나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뜨렸다. 수첩에는 더 이상의 기록은 없었다. 수인은 주열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지 못했다. 정림 여사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을 땐 시체는 염습하고 난 뒤였다. 홍자네는 비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게 두려워 과수원 직위에게 부탁해 연습장이를 불러 염습해 두었다고 했다. 수첩에 나타난 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을 하직하기까지엔 부족한 내용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될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찍힌 흔적이 뚜렷했다. 주열이 죽음의 현장에서 남긴 게 녹음 테이프였다. 주열의 마지막 목소리, 숨을 거두기 전 힘겹게 고백한 내용이었다. 수인,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수인. 아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정림 여사는 수인에게 물었다. 얘를 고아원으로 보낼까? 외국으로 입양을 시킬까? 단순히 며느리 뜻을 묻는 게 아니었다.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였다. 아무리 아들의 혈육일지라도 불륜의 씨앗을 거두진 못한다. 아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악한 여자가 낳은 피부치를 내 손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제가 키우겠어요. 수인의 단호한 결심이었다. 주열의 마지막 유언이 올무였다. 생을 마감하면 내뱉은 육성을 듣고 수인이 다짐한 건 사랑의 완성이었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던 주열의 고백이 올무가 되었다. 수인은 사랑의 확증을 얻기 위해 세일을 친딸 이상으로 키울 의무를 스스로 져야 한다고 마음에 새겼다. 그건 사랑의 승리일 것이다. 성의를 친딸 이상으로 보살피고 키운 주열을 이길 방법은 그보다 더 제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버려진 아이를 주워왔는데 버려도 마땅한 일 아니겠느냐? 정림 여사는 제의를 친혈육인 사실도 부인하려 들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정령 너의 뜻이 그러하다면 말리진 않겠다. 정림 여사는 수인에게 아들의 실수를 당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3. 북쪽 산등성이엔 안개가 사옥하다.
그 나지막한 산은 아침 저녁 산책길로 그만이었다. 약수터도 있어 물맛도 좋았다. 미라는 운동도 하고 생수를 떠올 겸해서 자주 약수터를 오르내렸다. 미라는 집 정원 둘레를 돌아본다. 1만 평 넘는 대지 위에 우뚝 선 2층 양옥은 오만하면서도 고귀해 보인다. 파리아의 상류사회에 물든 미란의 취향에 맞게 지은 것이다. 외부는 양식이면서 내부는 한식도 고려한 저택이었다. 그 뒤 3만여 평의 동산도 수목과 꽃들로 장식된 전원주택이었다. 노랭이 근성이 이만큼 부를 축적한 게지. 미란은 자위한다. 결혼 전에는 멋모르고 낭비했지만 결혼 후엔 절약하며 돈을 저축했다. 미숙이 화가로 자리를 굳혔다면 자신은 돈이라도 모아 풍족하게 살고 싶었다. 파리 생활을 마감하기로 하자 미라는 훈종보다 1년 앞당겨 귀국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처음 미란이 관심을 기울인 곳은 서초동 반포 아파트였다. 1, 2층의 대형 아파트도 있어 그만하면 고급 공무원들과 재계 인사들 틈새에서 귀족 행세도 하리라 싶었다. 구닥다리 아파트지만 수리만 잘하면 새 아파트처럼 꾸미고 5층 아파트란 것도 미란의 관심을 끌었다. 구닥다리라면 파리만큼 옛 아파트가 많은 곳도 드물 것이다. 몇백 년 넘은 아파트들의 고풍스런 품위에 길들은 탓인지 압구정이나 다른 고층 아파트는 눈이 빙빙 돌 정도로 어지러웠다. 다른 무엇보다도 반포 아파트 단지 내에 수인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라는 일산 서부 변두리의 동산과 그 아래 대지를 마련해 집을 지었다. 토지값이 저렴하고 자연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미라는 건축가에게 집을 짓는 조건으로 자연 환경을 살리고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란 주문도 추가했다. 부록을 넘겼지만 미라는 잉태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희망의 끈을 붙잡게끔 용기를 실어준 건 슈나이더였다. 미라는 안채로 오르기 위해 돌층계를 밟는다. 층계 따라 놓인 화분들과 나무들에 둘러싸인 집은 친근감을 안겨준다. 남양이라 볕바르고 살아가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자리다. 미라는 안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는다. 얼굴이 푸르죽죽하다. 훈종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와 나이 먹어 난 기미와 잔주름이 얽힌 모습이다. 미라는 눈에서 콘택트 렌즈를 빼내려다 떨어뜨린다. 시력이 낮아 형광등 불빛 아래도 큰 물건들을 겨우 가려낼 정도였다. 렌즈를 찾기 위해 양손으로 드듬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생리 식염수가 담긴 곳에 넣어야 하는데 잘못 보관하면 세균 번식으로 눈동자가 벌겋게 변하고 눈두덩이 퉁퉁 붓는다. 안과 의사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렌즈 대신 안경을 사용해야 할 나이가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미라는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안경을 쓰기도 렌즈를 사용하기도 했다. 미라는 파리 시청 광장에서 초상화를 그릴 손님을 기다렸다. 파리 생활에 익숙하고 부르도 웬만큼 알아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즈음이었다. 때마침 슈나이드가 파리 지행을 데리고 왔다. 레오라고 합니다. 동양의 천사라고요? 악수를 청한 레오의 손이 질척하게 달라붙었다. 나를 천사라고 부른 건 환영하겠지만 동양인이라면 좀 섭섭하군요. 난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코리아 국민이라 코리아 천사란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옳은 말씀. 초상화를 아주 잘 그린다던데. 부족하지만 모델의 특징을 살릴 실력은 갖추었죠. 부잣집 아들이고 잘만 보이면 팁을 넉넉히 준다던 슈나이더의 귀띔을 들은 뒤였다. 미라는 한껏 공손하면서도
나긋나긋 굴었대. 나의 특징은 뭘까요? 레오의 미간이 좁혀들었대. 파리의 방랑자일까? 푸른 눈동자와 얇은 입술, 차림새도 기름이 자르르 흐르잖아. 생김새도 곱고 바람둥이보다 더한 고질병은 영혼의 방랑일 것이야. 섣불리 입을 놀렸다간 봉을 놓칠까봐 미라는 그물막을 쳤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니 두고 보자고. 슈나이더의 친구라는 사실도 근둥근둥 그릴 모델은 아니었다. 며칠을 두고 서너 번 만난 뒤에야 미라는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고독을 부른 보헤미안. 꼬리아 천사가 나의 외로움을 잠재워 주십시오. 레오는 감격해 미란을 껴안았다. 나는 소상화를 모으는 게 취미야. 이제까지 29명의 국적 다른 소상화가랑 관계를 가졌어. 곧 30살이 돼. 이번에야말로 나의 방랑의 종지부직을 근사한 여인을 만났어. 우리 오늘 밤을 세우자고. 세계를 품 안에 넣으려고 무던히도 방황했다. 지도를 펴놓고 그 많은 나라에 발자국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 나라의 여인들을 품에 안곤 했다고 떠벌렸다. 슈나이더도 레오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고 했다. 파리뿐만 아니라 밀라노와 피렌체에도 국적 다른 소상화가들이 득실거린다. 세계 여러 나라 여인들이 그림 공부한답시고 프랑스에 오면 거의 소상화를 그려 학비를 번다고. 미라는 레오가 이끈 호텔에 들어가 레오의 초상화 두 폭을 그렸다. 연필로 그린 것과 천연색으로 그린 것이다. 그 초상화를 들고 레오는 이제까지 그린 초상화 중에 단연 압권이다. 친구들을 불러 멋진 파티를 열자고 했다. 그 파티가 끝난 뒤 미라는 레오와 열애에 빠졌다. 레오는 날마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돌며 미란을 꼬리아 천사라고 떠받들었다. 파리 지행들에겐 나의 애인이라 소개했다. 그런 사이 레오 몰래 그의 지갑에 든 돈도 슬쩍 빼내곤 했다. 임신을 하자 미란은 레오의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걸 알았다. 나를 만난 뒤부터 여자 사냥은 안 한다더니 나날이 레오의 발길이 뜸했다. 얼굴엔 기미가 끼고 양쪽 볼에는 주근깨가 돋아났다. 레오가 샹젤리제 근처 호텔에서 파티를 주관할 거란 소문을 듣고 미라는 한껏 치장하고는 길을 나섰다. 오동통한 얼굴에 안경이 어울리지 않아 눈에 렌즈를 꼈다. 파티 장소는 조르주 센크 호텔이었다. 육중하고도 기품 있는 건물에 빼어난 미술품들이 벽을 장식한 초호화 호텔이었다. 꿈에도 그린 호텔에서 레오가 파티를 주관하다니 미라는 가슴이 부풀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호텔 문지기에게 거절당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를 무렵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경비원 몰래 실내로 들어갔다. 레오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헤아린 미라는 무엇이든지 회방을 놓고 싶었다. 내가 네게 욕정을 채웠다면 나는 네게 고통을 줄 것이야. 너의 살점을 물어뜯어 아귀아귀 씹어 뱉으리라. 행여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줄 것이야.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아니, 레오 아내가 된다면 만사의 형통의 길이었다. 상류사의 부유층 인사가 되는 것도. 난데없이 나타난 미란을 보고 레오의 목소리가 쩌렁 울렸다. 마침 잘 왔군. 갈보 갈보 꼬리아 똥갈보. 천사에서 똥갈보로 추락한 순간이었다. 최고의 찬미는 사라지고 최악의 욕설이 미란의 가슴을 후려쳤다. 내가 왜 불면증에 시달린 줄 알아? 걸핏하면 지갑에 든 돈이 없어지잖아. 내가 바보야? 내 몸에 지닌 지폐가 얼마인지 모를까봐 얌생이 짓에 눈독 들여, 어? 내겐 아프리카 흑진주도 갈보였고 잉글랜드 백합도 갈보였거든.
하물며 꼬리야 갈보쯤이야. 나의 영원한 짝은 역시 파리지행이거든. 자크린이 인사해. 갈색 머리 여사가 고개를 까닥였다. 미란의 눈이 뒤집혔다. 오냐, 너를 삼켜버리마. 미란은 레오를 향해 달려들었다. 악에 바친 미란의 완력보다 레오의 정중한 저항이 더 강했다. 미란은 앞으로 꼬꾸라지며 울컥 오물을 토했다. 에구머니, 참석자들의 경악이 터졌다. 미란은 이를 앙다물었다. 복부에서 살을 애는 듯한 통증으로 허우적거렸다. 렌즈마저 빠져나가 시계가 흐릿했다. 미라는 손으로 렌즈를 찾으려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미란의 손에 안경을 쥐어주었다. 슈나이더, 갈보에게 도움 주다니. 레오가 구두발로 안경 쥔 미란의 손을 짓밟았다. 자, 천사라 부를 테니 내 구두에 묻은 오물을 혀로 핥아봐. 개처럼 말이야. 레오가 고래고래 소리치며 구두발을 미란의 입에 댔다. 참석자들은 불청객을 내려다보며 조소를 지었다. 미란의 입에서는 다시 오물이 쏟아졌다. 아랫배가 뒤틀리며 입에서 똥물까지 쏟아진 순간 쓰러졌다. 그 당시의 지옥이 되살아나 미란은 머리를 쥐어짜며 운다. 평소 말수가 적은 훈종이 이혼 운운할 땐 많이 생각한 뒤끝일 것이다. 아직 합의란 편리한 무기가 남았지만 그는 녹음기인지도 모르리라. 나의 잘못을 빠짐없이 머릿속에 담아두었을 것이다. 미라는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옷을 마구잡이로 찢는다. 경대 위에 놓인 화상지도 침대 커버도 악몽은 다시금 가슴을 꿰뚫어 돌덩어리로 자란다. 미라는 돌덩어리에 짓눌려 직사하기 전 그것을 쥐고 누군가를 향해 던져야 한다고 고래고래 악담을 쏟는다. 여태까지 미란을 미란답게 키우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친 매혹의 목소리가 꼬드긴다. 그래, 얘까지 걸어온 길을 결코 포기할 순 없다. 레오에게 버림받고 병원에서 낙태수술하고 퇴원한 뒤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의 충동에 허우적거릴 때였다. 훈종의 등장은 구원이었다. 미라는 벼르고 벼르던 상태에서 돌을 던지기로 작정한다. 가령 그 돌덩어리가 되돌아와 자신의 가슴팍을 질지라도. 전화벨이 울린다. 밤이 깊었는데 아직 잠자리에 안 들었구나. 미숙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울린다. 여느 때보다도 미라는 언니의 목소리가 반갑다.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냉정을 되찾는다. 하부장이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맬까봐 걱정되어 한밤중에 전화 걸었어? 마음과는 달리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다. 형부는 잠에 빠져 코골이 중이야. 너희리 걱정이라서. 걱정도 팔자야. 왜 들쑤셔서 야단이지 야단이긴? 미란은 목을 때를 높인다. 야단났기 때문에 야단 방비책이 필요해. 정서방이 형부에게 이혼을 선언했대. 미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나온다. 어물쩍거렸다간 동생에게 무슨 책이 잡힐지 모른다. 순발력 있는 반격이야말로 동생의 저돌성을 저지할 것이다. 넌 남편의 몸과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데도 이 골이 났어. 정서방이니 그만큼 참은 줄 알아. 형부였다면 어림없어. 벌써 갈라섰을걸? 미숙은 석재가 고백한 당신과 처제는 남남인 것 같아. 난 처제도 당신 닮은 줄 알고 친구랑 결혼하길 원했지. 친구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면 내 잘못인 것 같아 괴로워. 라고 한 말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다. 그래, 난 흠집투성이고 화가님은 온전한 분이시니 대화가 통할 리 없었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신통한 묘책은 없을까? 미란의 태도가 수그러진다. 극한 상황에서 생고집 부리다니 솔직히 시인하고 볼 일이다.
어떻게 남편을 모시기에 이혼 운운에 휘말려? 자존심 좀 지켜라. 참된 승리는 저주는 거야. 악바리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니 종당의 남편마저 떠나려는 게 아니야? 독창적이고 섬세한 화필로 호평받은 화가님의 그림도 하부장에게 져주는 데서 비롯된 거로군. 그야 당연하지. 예술도 평범한 진리에서 우러나온 거거든. 나는 우리 결혼식 때 줄에 서주신 분의 말씀을 생활 신조로 삼아 부부끼리 싸움은 하되 이기지 말라는. 우린 시작부터 잘못이었어. 그이는 달아날 궁리만 하거든. 그걸 알고 아이를 원했던 거야. 미라는 인간 경시 사상에 뿌리 박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레오에게 당한 수모로 유산하는 후유증이기도 했다. 그리고 근원적인 이유가 내내 미란을 괴롭혔다. 영등포에서 봉제 공장을 경영하던 부모와 오빠가 화재로 숨진 장면을 목격하고서였다. 하룻밤에 일어난 화재로 생명이 무참한 최후를 맞는 거라면 잉태의 고통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미란을 괴롭혔다. 절대로 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야. 미란이 파리 지앵과의 사이에 임신한 것도 원해서 된게 아니었다. 어쩌다 남자와 접촉해 생긴 거고, 아이란 존재는 파리 지앵에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얼어붙은 미란의 마음을 데운 건 슈나이더였다. 레오 구두발에 채여 쓰러진 미란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것도 슈나이더였다. 미라는 그 은공을 잊지 못해 슈나이더가 장애인을 낳아 고생하던 걸 도와주었다. 곁에서 지켜보며 생명의 경외감도 체험했다. 슈나이더의 임신은 유별났다. 임신 중 내내 무엇이든 먹으면 토하고 물도 마시면 똥물까지 뱉은 악성 임신이었다. 태중에서 아이는 자라고 산모는 먹지 못해 빈혈로 까무러치곤 했다.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훈종도 보다 못해 둘을 잃는 것보다 하나 목숨이 더 소중하므로 슈나이드 보고 낙태를 권했다. 그래도 슈나이드는 끝까지 견뎌 여아를 낳았다. 손과 발이 안으로 구부러진 신체 상해자요. 발육이 더딘 미숙아였다. 미라는 어찌 저런 아이를 키울까? 나 같으면 휴지처럼 버렸을 거야. 속으로 되뇌었다. 훈종은 미숙아의 치료와 발육에 관한 것을 책임지며 도왔다. 훈종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그 무엇을 지녔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교감하는 환희의 눈빛이었다. 아내에겐 단한 번도 내비치지 않은 그 눈빛을 훈종은 슈나이더 딸에게 내비쳤다. 그런 이유로 미라는 의부증에 걸렸다. 남편이 슈나이더를 사랑한다고 여겼다. 미란이 투정을 부리면 슈나이더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한동안 닥터성 대하기가 거북스러웠거든. 그건 착각이었지. 내게 보낸 환희의 눈빛은 병원을 찾은 여자 손님들에게도 골고루 비춘 공의의 빛이었지. 덧붙일 게 있다면 그 빛이 나오게 하는 저장용 탱크를 지녔다는 거야. 그게 뭔데? 연인에게 향한 사랑의 빛을 단골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한 게 아닐까? 필시 수인 모녀를 향한 애절한 사랑을 갈무리해 임신부와 신생아를 돌볼 때 하나씩 둘씩 내비친 정감일 것이다. 미라는 수인 모녀를 잊은 건 아니었다. 가슴 속에 자란 돌덩어리는 바로 수인 모녀에 대한 증오의 표적이었다. 훈종과의 마찰이 잦은 것도 가슴 속 돌덩어리가 미란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미숙아가 자라 10살 때 정상아가 되었다. 구부러진 손과 발도 슈나이더의 헌신과 훈종의 노력이 엮어낸 인간 승리였다. 미라는 환희에 빛난 훈종의 자애로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을 자신과 태어날 아이에게 옮겨놓고 싶었다.
그동안 이 아를 정상인으로 키우기 위해 보조를 담당했던 미란에게도 생명의 경외감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 미란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기른다는 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런데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기도 해. 마치 넌 아이를 낳을 수 없으므로 양자를 구하란 언니의 뜻인 것 같다. 미란의 표독성이 되살아났다. 왜 가난뱅이 신세에서 벗어나 딸이라도 팔고 싶어 한다리야? 석재가 농조로 훈종 부부에게 그동안 키운 양육비만 준다면 막내딸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미란이 빗대 빈정거린다. 그들 부부는 슬하에 삼남매를 두었다. 그건 얘기거리고 너희 생활은 별개다. 신중하게 선택해 범직한 일이야. 아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남편과의 공동체는 무너진단다. 아이를 구한다면 나도 동행해 주마. 괜스레 귀찮게 굴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야. 전화를 끊고서도 미란은 안절부절 못한다. 수인과의 싸움에서 판정승으로 이긴 것도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 내린 자유였다. 외국도 아닌 한국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한 이상 자신이 돌에 치어 질식하든지 돌을 수인에게 던져 질식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였다. 미란은 2층으로 오른다. 훈종은 옷을 챙겨 가방에 넣는다. 더 이상 미란과 신경전을 벌이며 살 이유도 없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별거 하는 것도 할 바가 못 되었다. 미란이 가방을 든 훈종과 마주친다. 나가, 어서 빨리 꺼서버려. 너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야. 미란은 훈종의 멱살을 거머쥐고 쥐어짜듯 울부짖는다. 훈종은 미란의 손길을 냉정히 뿌리치고 층계로 내려간다. 아차고개 1. 해석해졌구나. 몰라보리만치. 중기는 담배 한 가치를 불에 댕겨 제이 입으로 가져간다. 학원에도 안 나오고 집에도 없고 도대체 어딜 갔었지? 나를 좀 어디든 데려다 줄래? 좋아. 나도 머리 좀 식히고 싶어. 어디로 갈까? 그들은 과천의 미술 전시실에 들려 그림을 관람했다. 제이를 가르친 미술학원의 지도교수와 제자들의 서양화전이었다. 제이는 아직 초보 단계라 그 전시회의 작품을 출품하지 못했다. 제이는 낯익은 학원생들의 눈길을 피해 중기랑 뜰로 나와 나무 그늘에 앉는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제이가 공중을 향해 그림 그리는 신용을 한다. 성적이 안 올라 피신처 찾지? 중기가 밀감을 까서 반으로 갈라 제이에게 건넨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작년부터 그랬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머니도 엄마도 반대해 포기했거든. 달포 동안 집을 떠나 미술학원에 다녔어. 손놀림이 유연해지고 화필에 자신감이 생기더라. 제이가 작년 봄 어버이날에 그린 그림이 모 신문사가 주최한 공모전에 특상을 받아 교내에서 화제가 되었다. 제목은 가족이었다. 거실에서 그들 가족이 음악회를 여는 장면이었다. 미술 교사는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은 입상도 못하고 엉뚱하게도 제이가 상을 받자 미대에 진학하기를 권했다. 상 받은 분위기를 타고 제이도 미대에 진학을 원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실기 연습 등 미대 입시생이 되기엔 기간이 짧고 그에 따른 지도교수 선정 등 과외비도 걸림돌이었다. 제이도 자신이 없었다. 문과 지망생이 어쩌다 타게 된 상을 빌미로 진로를 바꾸기엔 기본기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탓이었다. 개미들이 모여들어 중기는 먹다 남은 밀감을 쪼개 여기저기 흩어놓는다. 제이는 엎드려 턱을 양손으로 괜다. 가출한 제이는 자정이 넘었어야 정림여사의 남동생 집으로 갔다.
백상현 부부는 자녀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 쓸쓸함으로 새해 들어 아예 우리 집 가족이 되라고도 했다. 그들 부부는 누이 손녀를 돌맞을 때까지 길러 새해에 대한 정이 남달랐다. 정림 여사는 아들이 바람피워 난 씨를 며느리에게 바로 떠맡긴 게 내키지 않아 남동생 부부에게 의뢰했던 것이다. 평소에 채희가 자주 간 곳은 외가였다. 수인의 남동생 이기택 부부는 누이 의붓딸을 근둥근둥 대했다. 외삼촌은 선주라 자주 외항선을 타고 출타 중이었고 외숙모는 은행 직원이므로 집을 비운 예가 많았다. 그들 설아 삼형제는 고종사촌 누이를 따랐다. 삼형제가 여아들이었다면 채희는 외사촌들을 좋아하진 않았을 테고 동생들을 거느릴 인성도 못 되었다. 여자들만의 둥지에서 자란 채희는 남자 세계를 그리워했다. 그렇지만 수인이 생모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 이상 외가는 남남과 다를 바 없었다. 채희의 행패로 드러난 가족사의 비밀로 한동안 그들 가족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충격을 많이 받은 건 쌍둥이 자매였다. 그렇긴 해도 청희와 문희는 채희가 받았던 충격보다는 훨씬 덜했다. 성희와 채희의 출생이 정상이 아니고 자신들이 한씨 가문의 정통이란 사실이 한결 보람을 안겨주었다. 이때까지 조모와 엄마에게 따돌림 받았던 사실까지도 편애 속에 살아난 언니나 동생보다도 더 귀한 값어치를 지녔다고 여겼다. 그들 가족의 우울증도 며칠 가지 못했다. 모두들 제일에 바쁜 나날들이었다. 정림 여사는 들꽃 여행을 위해 강원도로 떠났다. 수인은 명문 출판사의 30주년 기념 행사에 몰두했다. 성인은 유치원 학예를 앞두고 그 준비에 바빴다. 청인은 다비다가 겨울옷을 선보이기 위한 패션쇼에 모델로 출연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문희는 고시 공부에 열중했다. 마치 할 일 없는 자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듯 그들 가족은 재할 일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채희가 가출한 아픔을 남의 일처럼 멀찍이 바라본 형국이었다. 한 둥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개인의 아픔을 공유할 순 없어도 기쁨은 함께 누릴 활력소였다. 문희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자 평소에 소원했던 친인척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중기는 채희 입김이 입안 가득 알싸하게 퍼져 가슴이 뜨거워진다. 병역 면제받았어. 무엇이 모자라 면제받았지? 신체가 병신이란 것도 수치일 텐데. 세상살인 참으로 웃긴 일도 많아. 우리 마마는 아들 형제 병역 문제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도 고민을 거듭해 수명이 많이도 짧아졌을걸. 근데 극히 미미한 부분에서 형은 상급받아 방위병이고 난 5급으로 면제되었잖아. 형은 실력이 턱없이 낮거든. 난 악성 두드러기에 왼손 검지가 수지 강직이라 권총을 쏘기 어렵다고 면제받았어. 이 손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도 병역 면제가 된 게 웃긴 거잖아. 어찌 창조주가 잠시 졸다가 잘못 어긋매긴 신체 부분이 효자 노릇에 기여한 셈이랄지. 그 과정이 있기까지 마마가 병무청을 얼마나 들락거렸던지 병력에 관해선 도가 트였어. 형은 뭘 하지? 방위병. 과거 이력도 현재 위치도 제일이라고 가슴에 심지박은 잘 난주의 고수야. 전공이 경제학과라 아버님 후계자로 발판을 굳히겠지. 중기는 형에 대한 감성이 좋지 않았다. 풀리지 않는 문제나 실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는 완벽주의자였다. 빈틈없는 형의 사고와 행동이 중기에겐 비정하게 보였다. 새털구름이 공작깃털처럼 서쪽 하늘을 수놓는다. 내게도 잘난 언니가 있거든. 채희는 문희를 떠올린다.
갑자기 중기가 벌떡 일어난다. 팔과 다리에 두드러기가 일어 피부가 붉게 불어터서였다. 병역 복무 면제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못 되는군. 체위가 두드러기 난 중기의 팔에 입을 대어 뜨거운 입김을 쏟는다. 단짝의 입김이 피부에 와 닿는 순간 중기는 가려움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 같다.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어떤 땐 푸른 색소처럼 퍼진 물집이 생겨. 중기는 포개 속에 든 알약을 꺼내 입안에 넣는다. 내가 남자였대도 군복무 면제받았을 거야. 난 시력이 형편없거든. 할머님 말씀처럼 평생을 얼굴 한가운데 업을 달고 다닌 것도 못할 노릇이잖아. 논술에 대신 렌즈 낀 것도 정도 나름이지 얼마나 주의를 요하게. 어쩐지 눈빛이 수상쩍하더라. 내 눈엔 콩깍지는 안 씌웠으니 염려 마. 개미떼가 몰려들어 눕지 못하겠다. 어디로 갈까? 난 진회가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간다는 것도 지옥일 테고. 백상현 부부도 고교 교사라 집을 자주 비웠다. 서너 시간 미술 학원에서 그림 그리기 강습받은 시간 외에는 혼자서 외갓집 지킴이가 되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다. 가족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의 무반응은 자신이 그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에 지나지 않았다던 증거였다. 출생의 비밀이 탄로나자 채희를 더욱 괴롭힌 건 수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엄청 큰 멍해로 다가왔다. 생모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엄마라 부르며 따를 것인가. 어부자식을 친딸보다도 더 귀해한 수인이 미운 오리 새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조모의 냉랭한 표정과 언니들의 얼룩진 표정도 두려웠다. 학원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정림 여사에게서 진회가로 전화가 왔다. 학원에 등록금을 냈으니 공부에 전념하란 내용이었다. 10월 초순부터 배치고사를 치르므로 채희도 고집부릴 상황이 아니었다. 채희는 조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엄마를 스스럼 없이 만나리라 싶어 한빛 학원으로 나갔던 것이다. 나도 그래. 마마의 잔소리에 질렸어. 좀 가만히 놔둘 순 없을까? 어디로 가지? 발길 닿는 대로 걷자. 오늘 밤은 같이 지내는 거다. 그들은 잡은 손에 힘을 준다. 2. 수인은 한빛학원 상담실로 들어간다. 자모와 대화를 나누던 상담실장이 손짓으로 의자에 앉기를 권한다. 차례가 되자 수인은 채희 성적표를 상담실장 앞에 놓는다. 내신도 좋지 않은데다 성적도 별로군요. 다행히 마지막 배치고사가 잘 나와 성적이 오름세지만 서울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애가 지방으로 가기를 한사코 마다해서 작년에 응시한 곳에 재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채희가 응시한 곳은 성문여대 불문과였다. 모니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 자극제가 되었는지 출생에 대한 반발인지 모르지만 공부에 몰두해 성적이 오른 것도 사실이었다. 채희가 귀가한 것은 백상현 부부집에서 지낸 지 달포 지난 뒤였다. 진회가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채희는 집이 그리워 안달이 날 정도였다. 그렇다고 고래고래 악쓰며 나온 집을 제 발로 들어가기엔 저질렀던 행패가 엄청나 번번이 발에 족쇄를 채웠다. 이제나 저제나 가족에게 연락 오기를 고대하던 채희는 문희의 고시 합격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마침 문희가 동생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 채희는 순순히 문희에게 이끌려 가정의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날처럼 지나치게 고집 피운다거나 응석하지도 못되고 한결 풀죽여 공부에 열성을 쏟았다. 현재의 성적은 합격과 불합격의 확률이 반반입니다. 고3이라면 배짱 좋게 도전해 볼 테지만 재수는 안전 지원을 해야죠.
세칭 서울의 4년제 대학이 서울대학이란 설은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곳이 안전지원일까요? 요즘 여학생들이 남녀공학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여대를 지원하되 인기학과인 영문과나 의대를 제외한 과라면 무난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학과인 법대와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여대에 쓴 비인기학과란 것도 명심하십시오. 수인이 밖으로 나오자 학원 입구에서 기다리던 제이가 제의를 한다. 바람 좀 쐬고 싶어. 모녀는 학원 앞 육교를 건너 언덕배기에서 걸음을 멈춘다. 저 고개 이름이 뭔 줄 알아? 제이가 사육신공원 마루터기를 손짓한다. 수인은 제이의 코트 단추를 꿰어주므로 답을 피한다. 아차 고개야, 이곳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참 재밌어. 노량진이 뭔고 하니 백로가 논일든 나루트란 뜻이래. 우리 선조들이 한강의 뗏목을 띄우고 강을 건널 때 백로떼가 날았다던 걸 상상만 해도 머리가 가벼워져. 수인은 백로가 날던 남강을 떠올린다. 훈종과 자신은 백로 깃털을 줍고 임평한 강 주위를 카메라에 담았다. 석재는 기촉으로 글씨를 쓰고 진영은 그것들을 키워 부채를 만들었다. 관악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에 안악내들이 빨래했다고 빨래골. 소나무가 울창한 모퉁이라 하여 솔모탱이라 불렸는데 도둑이 많았대. 어찌 지금의 강도들보다 달라 보이잖아? 도둑은 도둑일 텐데도 그 시절의 도둑은 의적 같은 느낌이 들거든. 한강물이 불어나면 길이 막힌 마을이라 하여 가칠목이라고 했는데 전염병자들을 격리시켜 가두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나? 예나 지금이나 건강이 인간들에겐 최대의 축복인가 봐. 근데 가칠목의 한자 표기법이 신묘하면서도 해악적이지 않아? 실은 가, 일곱, 칠, 나무목. 무슨 나무 이름 같아 보이지만 실흥을 둘러싼 나무라고 생각해봐. 그게 이두 표기법이래. 정금 마을을 설명하려다 제인은 복녀가 기억나 그 얼굴을 지워버린다. 정금을이 주막에 있었대서 정금 마을이라 불리어졌다는 복녀의 설명이 귀전에 쟁쟁거린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복녀는 지네가 집까지 찾아와 제이를 괴롭혔다. 도시락 반찬이라며 쑥전과 낙지볶음과 땅콩 조림 등 찬밥을 가져왔다. 제이는 그것을 내동댕이 치며 내가 죽어야만 속 시원하겠느냐 악담을 퍼붓고 쫓아버렸다. 이 공원 둘레에 서당이 많았대. 사육신을 모신 민절서원이 바로 이 공원 안에 있고 남쪽엔 사충서원, 서쪽엔 노강서원도 있었대. 호사가들은 예부터 서원이 많은 지역이라 그 땅김으로 노량진의 학원이 수두룩하대나? 모녀는 사육신공원 안으로 들어간다. 차량 통제구역이라 쓴 푯말 위로 우뚝 선 홍살문을 지나 부리문 앞에 선다. 일본 관광객을 앞세운 한인 가이드가 이러러 열심히 설명한다. 얼핏 들으니 사무라이 정신과 사육신의 충절을 비교한 내용이다. 저 마루터기가 아차고개래. 그 이름의 유래는 세조 때 어떤 선비가 육신을 처형함이 부당함을 아뢰기 위해 한양으로 말을 타고 오며 이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어. 이미 육신이 처형되었단 소식을 듣고 아차 늦었구나 한탄하던 고개라고 붙여진 이름이래. 콜록콜록 체이가 기침을 하자 수인은 자신이 맨 자색 목도리를 막내딸에게 메어준다. 감기 조짐인 줄 여겼는데 얼굴이 발그레하고 목소리가 달떠 전해온 이야기에 꽤나 흥미를 지닌 걸 알고 안도한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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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숨이 가빠지는걸. 수인이 그 내용에 빠져들자 제이의 볼이 더욱 발그레 달아오른다. 우리 학원 논술고사 문제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
사라진 옛것들을 위하여란 부제가 붙은 내용이었지. 내가 어떻게 쓴 줄 알아? 술제사 뜻대로 얼마든지 해답이 줄줄 나오겠는걸. 정해진 운명에 대한 인간의 고뇌, 실수 연발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남을 의심한 것이 크나큰 비극이 된다는 것을 조명하면 어떨까? 나도 엄마가 생각한 것처럼 줄줄 나열해 놓았어. 결론은 이번 대학 입시 시험에 아차고개 신세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거든. 다른 학원생들도 그런 내용으로 결론 맺은 게 많대나. 한때 학원에서는 아차고개 노란 유행어가 만발했어. 어느 누구든 아차고개 아닌 인생은 없을걸. 인간들은 아차고개 같은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지도 모르지. 모녀는 부리문 안으로 들어가 사육신 위패를 모신 어절사를 향해 묵념을 올린다. 사육신 위패를 모신 어절사의 묵념을 올린다. 사육신 위패를 모신 어절사를 향해 묵념을 올린다. 이어 어절사 북쪽담 샘문으로 빠져나온다. 푸른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사육신 묘들이 두둥실 떠오른 듯한 환각에 사로잡힌다. 남자친구가 그러던 걸, 여기 충신들의 혼백이 시퍼렇게 살아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을 일깨우기도 하겠지만 충절에 가려 한글 창자의 공이 뒤안길에서 맴돈 억울함도 있대나. 아무렴 금보 선생은 세종대왕의 명으로 어문학사 황찬 선생을 만나기 위해 요동땅을 13번이나 다녀오셨잖아. 충절도 그렇지만 한글 창자의 공도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이 깨달아 한글의 위대함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하지 않겠어? 그들 모녀는 공은 오르막길 옆 정자 마루턱에 걸닿는다. 어쩜 하늘이 저리도 푸를까? 제이의 목소리가 한결 높이 튄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가짠 쪽빛 비단처럼 해맑다. 엄만 아빠 만난 걸 후회해? 아니, 아빠랑 결혼한 건? 수인은 제이의 긴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칠한다. 결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당시 나는 누구에게든지 기대고 싶었단다. 기대고 싶은 간절함이 아빠에게 화근이 된다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아빠를 사랑했어? 물론 어떤 연인에겐 사랑이 하나이면 어떤 연인에겐 사랑이 여럿일 수도 있거든. 성희 언니 아빠와 나는 사랑의 꽃을 채 피우지 못하고 헤어졌단다. 나는 마음 정리를 미루고 아빠를 잠시 동안 사랑했던 거야. 아빠랑 결혼하고 쌍둥이 언니를 낳고 나서 아빠와의 사이가 아차고개란 감이 들더구나. 내가 아차고개를 느낌과 동시에 아빠도 너의 생모를 알게 되었단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아차고개를 뛰어넘지 못해. 하지만 삶이 있기에 아차고개에서 질식하지 않고 헤엄쳐 나갈 모험을 기꺼이 수용한단다. 강바람이 매섭게 분다. 왜 입시철이 겨울일까? 봄이면 좋으련만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워 입시생들의 체구가 짜부라진 것 같아. 제이의 고백이 한결 수그러진다. 엄마, 날 낳은 여자 말이야. 어떻게 생겼어? 혹시 아빠를 죽음으로 이끈 악녀 아닐까? 너의 생모가 악녀라면 난 천사에게? 사람들은 조금 잘하면 천사로 죽여 세우고 조금 잘못하면 악녀로 매도한단다. 나도 한때 천사임네라는 시선으로 내 생모를 악녀로 몰아붙였어. 남을 악녀로 매도하며 저주하고 미워할수록 나도 저절로 악녀가 되었지. 그런 과정을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을 건사하느라 무지 뇌를 태웠단다. 제 몸도 건사 못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려 드는 건 사람들의 속성이거든. 먼저 간 생모의 한도 있을 테고 내게도 상처가 깊긴 해도 잘못은 아빠와 너의 생모와 내가 더불어져야 할 업이었단다.
체인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아빠와 생모와의 관계도 죽음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으리라. 수인은 그늘진 체이의 얼굴에서 여유와 포근함을 감지한다. 딸을 먼저 재수시켜본 여고동창이 말했다. 딸이 재수에 입문한 걸 불행이라 생각하지 마. 보약 먹은 잠복기간이라 여기면 돼.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배울 좋은 기회거든. 이제까지와는 다른 체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수인은 흐뭇해진다. 상담실장님이 뭐라 해도 작년에 응시했던 곳에 재도전해서 꼭 합격할 테니 두고 봐. 작년처럼 또 20대 1이 넘으면 어떡하지? 다들 그러더라. 눈치 작전도 필요하대. 아무리 낮은 과라도 10대 1이 넘으면 제거해야 하고 20대 1이 넘으면 피해야 한다고. 거품 숫자라도 함성은 있대나? 어, 자신 있어. 꼭 합격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줄게. 불어와 영어는 성적이 잘 나오고 수학만 조금 올리면 돼. 그동안 열심히 하면 충분할 거야. 왜 수학 선생님은 불어 선생님처럼 매력남이지 못했을까? 채희가 불어 성적이 좋은 건 고1 때 불어 교사를 잘 만난 탓이었다. 프랑스 시집을 들고 불어로 신앙송하던 모습이 멋져 보였다. 불어 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불어 성적과 영어 성적까지 올랐다. 채희는 불문학을 전공해 프랑스 유학 가는 게 소원이었다. 그림은 얼마 동안 현실 도피에 대한 처방이었다.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거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도 참 소녀 시절에 그런 낭만이 없다면 사는 게 재미없잖아. 근데 엄마, 이곳 토박이 어른들이 아차고개가 이 사당의 마루턱이라 하던데 여기가 아닐까? 채희가 왈츠를 추더니 구두발로 땅을 탁탁 두드린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 채희가 응석을 부려도 예전과 같지 않고 소먹소먹하다. 경쾌하게 부르던 엄마라는 단어가 녹슨 기계처럼 매끄럽지 못하다. 수인은 울컥 치밀어 오른 분노를 사귀며 채희를 껴안는다. 어느 때까지 주열과 홍자에 대한 증오를 씻지 못해 이 참한 아이에게 미움이란 그물망을 씌울 것인가. 수인은 녹슨 증오의 허물을 닦아내려는 듯 채희를 다독인다.